착한 발음 노트 10개.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진짜 됐어요? 어. 아니 잠깐만. 9시만 아, 9시 5분에 방송해 주는 건가? 아, 잠시 되거든. 와 진짜 소리 좀 줄여요. 됐고 발효된 거고 이것도 발효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으면 효과가 좋지만 과일 넣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요거트에 조청은 처음이에요? 미친 사람이다. 요거트에 조청은 처음 넣어서 먹어요. 그래요? 아 이걸 넣어서 먹는 거라고? 응. 왜? 원래 이런 비법이 있어? 저도 처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니면 너가 발견한 거야? 아니면 아니요. 한의원 선생님. 아아아아 진짜? 아닌데요?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다고요? 저는 체리랑 백통화 먹고 싶어요. 아니 이게 숟가락이 휴지 없어요 여기? 아니 숟가락이 휴지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휴지가 너무 작네. 아 휴지가 아니 숟가락이 너무 작네. 아니 우리 오늘 컨셉이 뭐예요? 오늘요? 그냥 오늘 요거트 먹방인데 좀 칭찬 요거트 먹방이라고. 아~ 칭찬하는 그런. 아 저희 멤버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칭찬이든 그냥? 그렇죠. 언니!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유 괜찮아. 우리 체형이 시원하고 좋은데 뭐. 난 이런 칭찬.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닦을 수가 있잖아. 봐봐요. 지금 이 테이블이 시작된 거예요? 어. 나는 좋다고 생각해. 채연 씨가 이 테이블과 요거트가 지금 하나였잖아. 하나가 된 순간 모두가 주목해. 어때요? 너무 좋은 거.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닦으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테이블과 요거트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나를 춤추게. 고마워. 난 고마워, 고마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마셔야 돼. 칭찬. 어, 언니 되게 이거 네. 요거트랑 아니, 조심해. 지금 이렇게 색깔이랑 되게 깔맞춤 있네요. 오늘따라 어쨌든 요거트예요. 아, 먹어요. 요거트예요. 아, 지금 이런 게 아트라고 하죠, 요즘. 요즘요? 요즘 막 커피 이런 거 아, 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아트 문화. 아트예요, 아트. 와 흘리다 망고. 저는 솔직히 진짜 언니 창의력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이런 거를 보고
곧 아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언니 리더 존경합니다. 칭찬 좋아요.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진짜. 아, 염색했네요. 너무 예뻐요. 아기 천사 같아요. 아, 아기 천사. 너무 예뻤어요. 감사해요. 볼 때마다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잠옷 아? 오늘 좀 신경 썼는데. 어, 너무 귀여워. 아, 진짜요? 네. 이 친구랑 너무 닮았어요. 칭찬. 칭찬이에요. 아, 너무 귀엽다는 뜻이죠? 너무 귀여워. 네. 진짜 귀여워요. 네. 어, 눈 진짜 크다. 그쵸. 오, 빨리 먹어요. 아, 이 요거트 네. 우리 채연이가 준비해줬잖아요. 어, 너무 진짜 감동.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 그것뿐만 이거 은별이가 준비해줬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고마워요. 분명히 플레이만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심심했을 것 같은데 언니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 딱 맞춰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또 이 고구마 채연이가 준비해줬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말린이에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먹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 너무 고마워요.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거 그냥 따라줄까요? 어, 네. 근데 왜 존댓말 써요? 아, 칭찬하니까 되게 경건해진다. 오, 아트, 아트. 얼마나? 어, 어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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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이스 미네. 고마워요. 아, 그냥 이렇게 섞어 먹는 거야? 맞아. 근데 잘 안 섞일 거야. 왜? 옛날에 조청 뭐에다 찍어 먹었지? 나 꿀! 나 떡! 아, 꿀이 아니라 그거 그니까 내가 말한 그게 그거였어. 고마워요. 그럴 수 있다고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말해줘서 고마워요. 아니 아니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그래요? 미안해요. 나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응. 고마워요. 아, 벌써 월세 사셨네 언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더 덜어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그냥 달아져요. 달아지는데 과일 넣으면 효과 떨어지니까 같은 발효식품을 해가지고 그냥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이거 어제는 많이 많다 본 냄새. 저는 옛날에 조청을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퍼먹었어요. 근데요? 진짜 잘 먹었어. 반응 좀 봐볼까요? 맛있다. 왜요? 마야, 뭐라 그래요? 이거 먹을래? 이거 너무 먹을래요? 맛 없죠? 괜찮네. 예능감 고마워요.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봐줘서 고마워요. 진짜 웃겨. 꿀 조청이 찍어 먹는. 요거트 수염 만들어주세요. 네? 요거트 수염? 네. 요거트 수염? 네, 근데 먹는 걸로 그냥 장난치지 말라 그래. 고마워요. 오, 오, 오. 와. 그랬어요. 난 생각도 못했어. 네. 저희 바로 먹어볼게요. 안 되겠다. 아, 존댓말 쓰면 어색하다고 쓰지 말라고. 아, 그래. 알겠다. 좋아. 다시 돌아가자. 좋아요. 존댓말 쓰지 말라고? 응. 그러면 줘봐. 그럼 네. 저도 존댓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넌 써야지. 존댓말 쓰지 말래네. 쓰지 말래. 나한테도? 존댓말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존댓말 쓰지 말라며. 맞아. 이게 팬분들이 그러는데 팬분들 부탁해 지금 거절하는 거니? 고구마로 마저 먹을래?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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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지금 예시하니까 되게 조용하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처음에 컨셉을 조금 살짝 너무 칭찬을 잡았나? 응. 그래서 못 따졌어요. 우리 스타일이 왜 못해? 우리 평소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거를 버섯을 드려야지.
우리 평소 칠게 많이 하잖아요. 입술이 많이 하죠? 아니에요. 맞아요. 고마워요. 저희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더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들 골목 대장 같아. 약간 다들. 왜요? 골목 대장 같아. 아. 신기하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응?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흰색이라고 지금. 근데 아, 안 보이네 여기서. 그렇네. 아, 좀 감싸줄 걸 그랬나 보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섞어 먹으니까. 진짜? 매력 있지. 네. 근데 효과는 그냥 없는 거야. 화장실에 잘 가겠죠? 아. 아닌 거 같다.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맛있어. 이거 보시니까 배고프시겠다, 그쵸? 딱 배고플 시간이에요, 이거. 근데 별로 그렇게 뭐 음식이 보이지가 않아서. 댓글 뭐가 질문 많아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질문이요? 막걸리 먹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막걸리가 아니라 무가당 요거트. 무가당 요거트를 초 이게 뭐라고요? 조청에 이렇게 이렇게 타가지고 먹으면은 많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효과? 효과 무슨 한의원 선생님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셨나요? 화장실을 많이 간다고 했다고. 그리고 와전 아닌가요? 그럴 수 있고 이 효과? 네네. 일단 무가당이니까 살이 조금 안 찌겠죠? 조청 때문에 찌지 않아요? 아, 근데 이거 바로 식품이라 안 찌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 근데 뭐든 많이 먹으면 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적당히 먹고. 근데 이거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언제 다 먹었어요? 저도 아침에도 원샷해요. 아,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다.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다 얘기한 거 아닌가? 눈빛 뒤에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있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접시 있어요. 장이다. 저 사실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아시죠? 네, 진짜 무서워해요. 진짜 무서워. 아기네요, 아기. 아기 동자 아기 천상 아기 동자 얘기 나왔고요. 아기 동자가 왜 나와요 갑자기. 진짜 웃겨. 채연이 하트 한번 해달라고. 아, 하트. 고마워. 우리 가끔 너무 헷갈려요. 저희 채원이었죠. 채연이 채아래 언니 다 참할까? 맞아. 맨날 헷갈려. 맞아. 헷갈려. 분명히 오늘 각자 TMI 한 가지씩 알려달라고. TMI? TMI 하면 되게 쉬운데. TMI가 난 솔직히 제일 어려워. 오, 맞아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되게 뭔가 그냥 아니라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돼. 너 먼저 해줘. 시범 시범. 내가? 오늘 저희 룸메이트 정할 때 이렇게 종이로 해가지고 제일 뽑기. 그 1, 2, 3번, 1, 2, 3, 4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같은 번호 뽑은 사람끼리 같이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저랑 채연이. 저는 광배. 저는 민주. 이렇게 해서. 그럼 제 TMI. 아까 제비 뽑기를 뽑아서 채연이가 제가 2번이었는데 제가 2번 누구야? 그래서 갑자기 채연이가 아 또 너야? 이렇게 했어요. 야 와전하지 마. 아,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내 표정을 못 봐서 그래. 왜? 어떻게 했어? 아, 또 너야? 아 그래? 아 너무 좋아. 오케이. 제 TMI. 언니 TMI. 제 TMI. 그게 무슨 말이죠? 제 TMI는요. 오늘 공항에 갔는데. 공항을 딱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자고 있었어요. 진짜 TMI네요. 진짜 자고 있었는데
내려야 돼요. 네. 눈 떴어요. 네. 바로 내렸어요. TMI. TMI 좀 있었네. 재원이의 TMI. 제 TMI는요. 오늘요. 가방에 젤리를 갖고 왔는데요. 젤리를 저는 멤버들이 다 빼서 먹었어요. 나 안 먹었네. 나도 안 먹었네. 아, 그래요? 응. 칭찬 퍼레이드 나 안 먹었네. 맛있었어요. 좋아요. 착하네요. 착하다. 너무 채연이가 너무 착하니까.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아니 컨셉을 이상하게 잡은 것 같아. 왜 나 쳐다봐. 저 싫어하세요? 땡모! 땡모 릴레이 해주세요. 라고. 그 몇 번째 하는 거야? 릴레이. 진짜? 응.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저기 있었어요. 그러면 할까요? 얘기 하고 싶죠? 저요? 네. 아 진짜 있었어요. 진짜요? 그럼 예나부터 할까요? 예나 언니. 아니 진짜 있었어요. 알았어요. 너가 읽었으니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대신 빨리 넘어가세요. 알았어요. 아, 네. 그럼 가까이 가시죠. 빨리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언니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잠깐 한 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갑니다. 똥똥똥. 언니 뭐라고 했잖아요. 방금 짰잖아. 아니 지금 너 너무 응원해 주려고 짰잖아요. 아, 지금 응원해 주려고. 아 뭘 짜요? 빨리. 기대하시잖아요. 지금 너 이거 모니터 해주고 있어 지금.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네. 오, 되게 좋아하네. 아 나 알고 싶었나 봐. 잠깐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하고 싶었어. 진짜 써져 있었다니까. 아니 아는데요. 맞아. 하고 싶었는데 땡모 말고 땡모 해달라고. 땡모. 없잖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지금 만들면 되죠. 오, 어떻게 만들어요? 왜 좋네. 만들어봐요. 땡모 릴레이잖아요. 자, 땡땡 장착. 네, 해볼게요. 하나, 레디, 액션. 드세요. 한 번만 드시죠. 레디, 액션. 땡모 땡모. 댓글에서 봤는데 또 채원이가 네. 원양이 꽃을 가져갔다는 건 또 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죠. 그때 아마 마지막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재미로 뭔가 재미로 그렇죠. 네. 유진이한테 말 안 하고 원양이랑 짜서 원양이 꽃을 뽑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재밌었고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질문 읽어볼까요? 뾰루퉁이 하면 여기 뭐 나요? 여기 뭐 나?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네. 손 아 그리고 야, 칭찬 나오지. 칭찬 퍼레이드. 오늘 칭찬 퍼레이드 날인데 지금. 얘나 요즘 진짜 잘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뭐야? 그 알라딘의 노래. 아 오늘 왜 그래요? 오늘 옛날의 날인가? 아, 왜 그래요? 진짜 한 번만 해줘. 요즘 보고 싶죠? 아 진짜 예나가 알라딘 OST 진짜 잘 부르거든요. 진짜. 여러분 다들 어떤 곡 예상하시나요? 아주 깜짝 놀랄 선곡인데 진짜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거야. 누가요? 누구긴 누구요? 이시원이요. 좋아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섭하게 그렇게 아니 예나야 빨리 딱 두 소절만 불러드려요. 5초 분. 딱 그 딱 재밌는 보고 싶대요. 우리 반응 진짜 엄청 보고 싶대요 지금. 그 막 빨리 나오는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바위 바위. 아 슈퍼주보다 어찌 니네가 더 민망한 거. 하나 둘 셋 넷. 바위 바위 is only a Barbara. 이거 부르는 영상 두 개나 있잖아요, 저. 풀버전을 부셔야 되는데.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그렇게
그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저요? 이 약간 공명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진심으로 좋아하면 돼요. 진심으로 보고 진심으로 느껴야 돼요. 아. 그럼 나중엔 또 다른 것도 따는 영원이다. 다른 거요? 뭐 사실 엊그저께 토이스토리 4를 봤는데 아. 토이스토리요?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보여주세요.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4를 봤는데 네. 거기에 개비개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개비개비개비개비 안 봤지 너? 안 봤지? 본 사람 보여주세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나중에 보게 된다면 그 개비개비 친구를 한번 따라볼게요. 네. 네. 제가 생각나실 거예요. 토이스토리 뽑을 때. 여기 앞에 보고. 아, 목소리예요? 하이, I'm Gabby Gabby. 뭔지 알지? 많이 보게 된다면 제가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보러 가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이 언니 왜 이래 오늘? 오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놓치지 마세요. 저 잠자는 모습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여성분들이. 오늘 하나도 얻은 게 없어. 다 댓글에 토이스토리 4. 토이스토리. 질문 좀 읽어주세요. 아, 이제 이렇게 내시랑 절대 안 해야지. 질문 좀 읽어주세요. 은비 사랑해. 땅콩 먹는 줄 알았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도 읽고 싶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봐봐요. 제가 아까 진짜 잘 읽은 거라니까요. 채연아, 품에로는 잘하면서 지금 부의 뭐야? 고마워. 고마워 있는 거 맞아? 짧은 거 몰라요. 잘하셨어요? 저요? 품에요? 네. 프라임메일 저는 잘하죠. 아니, 잠자라고 하셨나? 잠자라고요? 네, 잘한 거. 아, 그러네? 지금 왜 뭐 하세요? 저 지금 잘못 들어, 아, 못 알아들었어. 아, 잘못 알아들었어. 품에 잘하고 했는데 아~ 지금 뭐해? 나 뭐라는데 품에는 잘하고 이거 뭐예요? 채연이네 집밥 맛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여기서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난 남겨도 간 줄 알았어. 네,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공개해. 나 또 몰랐네. 프로페셔널. 개천 내면 깜짝 놀랐잖아. 와, 역시 얘. 이거 진짜인 거야. 채원이 땡모땡모 고고. 진짜 아, 이거 해야죠. 그렇죠, 이거 채원이 땡모땡모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땡모땡모. 아이고 귀여워라. 언니 이게 원래 이 동작이에요 원래? 아니에요. 원래 원전이 이거. 아, 이거 아그 원전은 보여. 아, 이거예요? 아니. 원전은 수박을 진짜 먹으면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집안 자두철이잖아요. 수박주스 마시면서요. 채원이 너무 귀엽다고 난리났어. 난리났어요. 어, 이게 뭐야? 채원이 으앙 해 주세요. 으앙. 나 그거 진짜 좋아해서 그거 진짜 한 저 거짓말 안 하고 50번 봤어. 뭔데요? 난 뭐야? 으앙 에너지 캠 안 봤어요? 아, 봤죠? 근데 뭔데요? 그런 거 안 봤어요? 아, 와! 오마이갓! 봤는데?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왜냐면 얘가 살짝 졸고 있었는데 민주가 계속 옆에서 장난치니까 응애? 얘가 응애? 응애? 레전드라고 하는데 진짜 레전드야, 진짜. 뭔데? 몰라? 한번 해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 저 자다가 해야 되는데요. 그럼 자다가 자면 돼. 아, 지금 뭐 안 들리네. 자는 척, 자는 척. 아, 진짜 근데 이건 안 나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 귀엽다. 난 그런 거 좋아했어. 막 이런 막. 아, 귀여워. 그런 거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언니, 뒤에 누구야? 언니. 그릇이야.
몰랐어요. 이런 거. 언니, 아, 언니 스타일들 한번 응상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하긴 알았어. 동생들 다 시키고. 그러니까 한 게 없어 지금. 외교도 안 하고. 미안해요. 채연이도 우리 채연이는 지금 없는 거 지금 지원해.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 채연이 땡모땡모가 너무 보고 싶으시라고. 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한 번도 안 했다고. 채연이 것만 못 됐어. 봤다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채연이 거 했어요. 채연이 거 보고. 아니요 아니요. 제대로. 채연이 거 보여줘야지. 그렇죠. 보여줘야죠. 솔직히 지금 계속 올라. 저 했잖아요. 그렇죠. 언제요? 저 했어요. 제가 못 봤어요. 다시 해주세요. 차이가 뭐야, 드레스? 그쵸?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띵모, 띵모? 너무 귀여워요, 언니. 너무 귀여워요. 즐거운 띵모 시간이었어요. 그니까요. 네. 와, 이제 이거 한 몇 달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띵모, 띵모. 언니 덕분에 요즘에 땡모 땡모라는 글자가 진짜 보이면 언니 생각밖에 안 나요. 어... 땡모 요즘에 주시 아 땡모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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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땡모 주스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 은비 언니 주스 맞아요. 아... 진짜 그래서 저 카페 가면 자주 마시잖아요. 오... 땡모반 네 은비 주스.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무서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 있어요. 제가 무섭죠. 우왕! 지금 몇 시지? 9시 30분. 뭐 이제 슬슬 잘 시간이잖아요. 그쵸. 아니, 혹시 귀신 본 적 있어요? 그럼 우리 조금 어쨌든 하고, 한 명씩. 지금 소리 들었어요? 언니, 진짜 아파요. 언니, 자꾸 소리 들었어요. 아니, 소리 들었어요. 지금. 언니, 언니, 저 아, 지금. 저 소리 들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보여요? 할 거예요. 여기서 알라딘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보여요, 보여요. 여기서 알라딘 노래 한 번 불러주세요. 쉿! 자, 시작할 거예요. 지금 무슨? 알라딘 노래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이름이 이만한 거예요. 해봐요. 귀여워. 자, 이게 제일 무섭죠, 세상에서. 야 이거 아니, 빨간불이 더 무서워. 아니 아니 이거 어, 빨간불 빨간불이 더 무서워요 언니. 우와! 아 근데 안 보인다. 아니, 얼굴 살짝 이렇게 앞에 맞아요. 왜 이렇게 앞에 있어? 맞아요 앞에. 아 무서워. 어어어어어아 잠깐만 언니 우리 무서운 얘기 해요. 하고 싶나 봐요 예나 언니.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그건 좀 약간 예쁜데요. 무서운 얘기? 지금 조금 방금 나왔다. 무서운 얘기? 이거 원래 해주세요. 이거 그 아, 있잖아. 페트병 알아? 어어어너 알아? 어 알지 알지. 너 거기 아 잠깐만. 어 계속 말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것도 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무슨 무슨 얘기 하기 전에 저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아 다녀오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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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몰라? 오 잠시만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맨날 이렇게 있어. 우와 분위기 있다. 수학여행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잠시만요. 원래는 초록 색깔이 진짜 어떻게 나와요? 우와 예뻐? 완전 예뻐 지금. 진짜요? 응. 야, 왜 이거 그라데이션이야? 나 이거 중에 끈적끈적해. 이거 뭐야? 나 방금 이거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도청이야. 아 잠깐만요. 언빈이 화장실 갔어? 네. 잠깐만. 어. 아니야. 야, 이거 빨리 빨리. 와, 그림자가 그림자가 이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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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으셔야 돼요. 달팽이 왜 이렇게 검은색 거? 야 이거 봐. 우와 달팽이 이게 뭐가 달팽이야? 달팽이야 이거 봐봐. 달팽이. 어디가 달팽이야? 어, 아 조금 해파리 아 이렇게 뭐? 해파리 이게 좀 어렵네. 이거 봐 보이지? 문어 같지 않은 거나? 너무 웃겨요 소리는. 그치. 정말 이거는 씨
아 뭐예요? 혀, 혀 만들라고 했는데. 시작! 싫어? 여보세요, 우리 좀 무서운 얘기 우리 무서운 얘기. 난 몰라, 근데 잘. 무서운 적 있는 사람. 나는 되게 많지. 해봐봐요.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아니야? 차기차기? 때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때는 예나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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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회를 갔었지. 네, 무슨 수련회? 한 번씩 보면 하던데. 수련회에서 무서운 영화를 봤지. 그 영화 이름은 네. 어, 아, 근데 나는 진짜 겁이 많아서 많아서 이거는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네. 이거는 그냥 무슨 귀신을 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진짜 귀신이 나서 무서운 영화를 보고 네. 실제로 너무 무서워서 그그 네. 그 무서운 후유증 너무 어렸을 때 봤나 봐.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나 봐. 그래서 그 무서운 후유증이 엄청 오래 가가지고 병원에서 한약증 먹었었어. 그 정도로 무서운 영화. 어, 그리고 그 뒤로는 무서운 영화를 한 번도 못 봤었어. 이건 진짜야.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못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여튼 근데 듣는 것도 좋아한다? 그리고 듣고 나서 후회. 그리고 세수할 때도 눈 뜨고 막 착착착 해야 돼. 눈 뜨고 한다고요? 무서우니까. 눈 감으면 맞아, 맞아. 무서우니까. 눈 감으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응. 그리고 거울을 자세히 안 보고 하잖아. 거울로 뭔가 많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항상 거울 잘 안 보고 엘리베이터도 항상 구석에서 나 무서운 영화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한번 같이 본 적 있거든. 그래서 애들 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내 인생 정말 첫 공포 영화였는데. 뭐 어떤 이름이었어? 혹시 피읍으로 시작했어? 피읍으로 시작했어? 그 아니 아니 미음 미음. 아, 근데 그게 너무 엘리베이터에 관한 약간 그런 무서운 약간 CCTV?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살짝 무서운 내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혼자 엘리베이터로 붙었어. 그치. 이 휴대폰이 좀 힘들다? 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왜 샤워할 때도 못 젖는 거야. 아 너도 그랬니? 대단하다. 진짜 잘하셨잖아. 너는? 너는 거울 없지? 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진짜 약간 미스터리인 게 있었어요. 저번에 말했던지 모르겠는데 멤버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일본에 저희 네 명만 갔었을 때 방을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가지고 처음으로 방을 혼자 쓰게 됐어요. 호텔 방을. 너가? 네, 혼자 썼어? 네, 혼자 썼어요. 유리랑 민주랑 쓰고 제가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제가 방 혼자 썼거든요. 정말 너무 편했어요. 아, 어쨌든 방을 썼는데 잤어요. 그때 막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그냥 잤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씻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어요. 일단 잤는데 잠결에 잠깐 중간에 자다가 깼어요. 왜 깼냐면 누가 깨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말 되게 진짜처럼? 진짜 같은 게 이불 이렇게 흔들면 이불 부스럭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전기가 밝잖아. 제가요? 그래서 같은 숙소 맞아? 부스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깨우는 것 때문에 어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너 혼자 방 썼다며? 네. 방 쓰고 혼자 방 썼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깼는데 그랬어. 근데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어, 그래? 넌 지금 대본만 아니구나. 네. 너랑 같이 방 써야겠다. 나는 무서운 거 하나 있었어. 그때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촬영장. 응?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장. 왔다. 근데 내가 이게 기억이 확실히 잘 안 나는데 내가 왜냐면 무서운 거 있으면 빨리 까먹어. 까먹고 싶어가지고 까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언니 기억나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 촬영장 어! 무슨 나 그때 언니죠? 이거 봐봐. 나중에 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근데 꿈꿨잖아. 사람 떨어지는 꿈. 그건 키 큰 거. 아 하지마. 그건 좀 무서워. 아 그치.
나 잘 못 들어. 아 언니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원영이도 같은 꿈 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그랬던 거 같아요. 원영이도 뭐 꿨었는데? 그쵸. 그래서 뭐지 우리 멤버들끼리 그때 브랜드를 아, 촬영하면서 어, 뭐 이상하다고 여기 촬영장이 뭐 있다고. 근데 거기가 촬영장이 이렇게 침 한 칸 침대가 약간 병실처럼 그 방마다 침대가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다 잤잖아. 아 맞아. 아 그때 그 어, 거기 어. 그리고 들었지. 어 조금 뭔가 기운이 이상하다 계속 그랬었잖아. 근데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지. 그쵸. 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꿈을 꾼 건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내가 그 꿈 꾸고 나서 우리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네 무섭다고 하지 말라 해. 시간 지나고 알려준다 했었잖아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줬죠? 기억이 안 나. 까먹어서 안 나서. 원래 이런 무서운 빨리 까먹으면 무서웠어. 그리고 내가 그때 또 생각이 났던 게 한 게 생각이 났던 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촬영하면서 되게 시간 많이 되니까 또 안 찍는 멤버들은 위에서 자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랑 원영이랑 무서워서 아마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었었는데 아마 동시에 깼었나 했었는데 꿈이 똑같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이러는데 똑같은 꿈을 꿨어서 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긁혀져 있었어요. 이건 내가 그냥 그렸겠지. 언니 긁은 스타일 있으니까. 근데 뭔가 그 상황에 이것까지 상처까지 나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 촬영장이 너무 무서워. 근데 솔직히 나 무서웠어 진짜. 그치? 나 혼자 그 복도 지나간 적 있는데 어. 그냥 기운이 안 좋아서 무서워서 그냥 와! 귀신 이런 것도 무섭긴 무서운데 난 정말 무서운 꿈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인데 나를 쳐다보고 떨어졌어. 근데 되게 멀리 있었거든. 근데 그 눈이 난 보였어. 나를 보면서 떨어졌어. 어 떨어지면서 이런 얘기 했어. Hi I'm Gabby Gabby. 많이 꿨거든? 응. 언니가 떨어지는 꿈이야? 아니야 난 안 떨어져. 그냥 떨어진 거 꿈. 남이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꿨는데 아 내가 떨어진 꿈은 키 크려고 꿨겠지. 맞아. 근데 남이 떨어지는 꿈 꿨는데 남이 떨어졌는데 남이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꿈도 꿨어. 언니! 언니! 언니 이거 너무 웃겨 안 돼요. 지금 남이 떨어졌는데 터졌어. 근데 내가 위에서 보고 있었나? 왜 안 도와줬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떨어진 줄 알아? 그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이 그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있지. 그럼 이게 복도식 아파트에 벽이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이 정도 되잖아. 이렇게 다 서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난간에 걸쳐져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순간에 이 난간이 슥 사라져. 그럼 이 뻥 아니 괜찮아. 그럼 도와줄 수 없지. 떨어지는 거야. 완전 벽이 사라지네. 아 무섭다. 매직 약간 그런 느낌이지. 신기하다. 저 진짜 비행기에서 진짜 이거는 정말 웃긴 건데 저 진짜 제가 어떤 아 이거 말해도 되는 꿈이야. 꿈이 꿨어. 근데 내가 일어나고 보니까 상황 먼저 얘기해줄게. 일어나고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어쨌든 비행기에서 자고 있잖아. 근데 마스크에다가 침을 뱉고 있었던 거야. 언니가요?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난 거야. 내가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일어난 상대인데 아 뭐예요?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원래 이제 뭐 원래 약 같은 거 많이 챙겨 먹었는데 그날 그 꿈에서 제가 흰색 알약을 먹은 거예요 하나를. 근데 그건 하나 정도 괜찮은데 제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막 먹은 거지. 뭐를? 네, 약을. 알약을. 근데 나는 그 알약을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먹고 바로 뱉을 생각을 못 하고 내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세면대 갈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세면대 가서 뱉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정답 비타민. 정답 어미세. 몰입이 안 돼. 몰입.
그래서? 여기 있어요, 스위치. 무서웠어, 진짜. 나 죽을까 무서웠어.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꿈, 별로 무서운 그런 상황이, 귀신 보거나 그런 거 없었죠. 그런 건 별로 없어. 나는 꿈을 많이 꿔. 맞아. 저 언니는 꿈을 되게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꿔. 진짜 웃긴 거. 아, 이거 너무 웃긴데, 나. 꿈을 꾸면 제가 항상 일어나서 얘기해 주려고 메모장에 이렇게 확 적어놔요. 근데 잠결이 졌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보면 재현이가 뭐 누구를 만나서 어쩌고 어쩌고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읽으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야? 그럼 내가 보자, 우리. 아니, 뭐지? 막 꿈에서 찜질방에 갔는데 내가 애기가 있었어. 그 애기랑 같이 놀다가 놀다가 휴지 갑자기... 있었던 일이야? 아니야. 내 꿈을 꿈 안에서 꿈 안에서 뭐 했다가 거기서 갑자기 신현이와 김루트 선배님을 만났다. 와 진짜. 근데 이런 꿈. 정답. 음방에서 만났다. 찜질방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딱 봤을 때 딱 일어났을 때 신현이와 김루트 선배님을 만났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무 웃긴 거야. 정답. 팬이다. 팬입니다. 갑자기 맞아. 진짜 별 사람을 다 만난 것 같아 꿈에서. 꿈에서는 우리 재원이도 꿈꿨었잖아. 무슨 꿈? 아 그때 갑자기 숙소에서 아 너가 갑자기 내가 뭐야 그랬는데 막 네가 막 거울에서 무슨 아니 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언니. 언니가 꿈꾸면 언니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지금? 몰라 기억이 안 났어. 아 그렇지. 근데 그게 이거 관련된 거잖아요. 정답 돈. 언니 정답. 그런 거 얘기 좀 해줘. 기억이 안 나. 제가 무슨 어떤 나갈 준비를 하고 예나 언니는 자고 있었는데 예나 언니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진짜 정말 기분이 나빴나 봐요. 난 그 뭐지 돈을 자르는 꿈을 꿨다고 했나? 카드. 아 카드. 그래서 카드 자르는.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 나 이상한 꿈 꿨어. 이상한 꿈 꿨어 이랬잖아. 언니 왜 그래요? 이랬는데 말해주세요. 아 맞아 이제 기억났어. 고마워. 네,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막 제가 꿈에서 카드를 막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아니 카드가 아니었다. 돈? 100만원짜리 수표였어. 아 맞아. 100만원짜리 수표를 막 싹둑싹둑싹둑싹둑 신나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고 푹 불었어. 그리고 그래? 딱 흩어졌어. 그래서 그걸 다시 두어가지고 퍼즐처럼 맞추고 적극적으로 맞추고 있었어. 그래서 그게 이게 뭐지 딱 일어났는데 내가 딱 일어나면서 너무 그게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지하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 저도 난 꿈에서 내 돈을 잘랐어. 그리고 막 만지고 맞췄어 막 그랬잖아. 그리고 그 당일날 맞아요. 그 당일날 갑자기 이제 편의점에서 뭐 사먹으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카드가 어디 갔지? 지갑은 있는데 내 카드가 없어. 그래서 내 카드가 없지? 그래서 카드가 아예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당일날 그냥 빌려서 먹고 그냥 카드를 찾아다녔는데 없어. 숙소에도 없었고 그때 숙소도 한번 들면 숙소에도 없었고 연습실에도 없었어.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야. 아휴 그래서 진짜 너무 답답하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이 꿈이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찾았어. 그게 극한 안에 100만 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카드를 잘랐다가 해서 다시 찾는 거지. 이거 하는데 왜 채연이 그 아케이드 할 때 퍼즐 맞추고 졸지문 졸지문 너무 황당하지? 아니 나 말고도 너 있었는데. 저요? 네가 막 제가 민주랑 뭐 꿈.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 아니야? 아 왜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아니지. 선생님 이리로 와봐요. 밑으로 와봐요. 잠깐만 나 내 손발 도리가 건드렸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제 불 킬까? 네. 아 그래요? 아니 우리만 너무 재밌게 아 맞아. 아 너무 저희만 재밌었던 거 아니야? 잠시만 이제 반응을 좀 봐야겠어. 팬들아요 우리만 재밌었어요. 야 근데 진짜 웃겨. 우리 저희만 재밌었나요 우리 지원은? 제가 해줄게요. 저 초청 받았다 보니 고마워. 난 좋지 달콤하고. 아이 초청 봐봐요. 아 진짜 잘 먹었다. 오 우리 되게 많이 했다. 아 진짜요? 응. 봐봐요. 우리가 보이긴 했겠지?
재밌어요. 계속 해주세요. 아, 시아. 이쁘다. 이쁘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라. 내일 아우 짓궂어. 이렇게 오면 이제 평일이기도 하고 또 내일 또 아침에 또 이제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셔야 하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죠. 맞아요. 그쵸. 다음에는 공포 이야기 멤버로 특집을 짜서 해달라고 말씀해주시고 되게 재밌다고. 저 없는 동안 무슨 얘기 했어요? 아,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냥 편 그래, 얘기 하다가 언니가 중2 때 와줬어. 아.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해주시네요. 방학인데요. 아, 방학이래. 어. 그래도 방학이라도 일찍. 방학이에요? 우리 방학 때는 다 방학했어요. 애기들도? 애기들? 누구 애기야? 이제부터 할 걸요. 너 방학? 우리 애기들 있잖아. 아, 우리 애기들 이제 스무 살이야. 이제 뭐 자. 아, 우리 채원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다가오고 있다고. 후이 소토리. 뭐 하세요? 스파이더 해주셨어요? 네, 다가오고 있죠. 우리 채원이 생일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채원이 뭐지? 생일 소감 한번 말할까? 아니 저거 뭐 나 생일 소감 컷도 기신 왜 오늘 말해요? 아 한번 한번 들어봐. 아니 나는 진짜 너가 애교하는 게 너무 귀여워. 정말 나도 그래. 저도 너무 좋아요. 이거 진심으로 네, 얘기하는 거지. 토이 푸들 같아요 채원이. 너무 귀여워요. 푸들 같아. 얼마나 은빈이가 너를 귀여워하냐면 너 샤워할 때도 야 쟤 씻는 소리 봐 너무 귀엽다. 그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정도면 어, 변태 아니에요? 진짜 귀여워하니까 진짜 나 꿀캐예요. 나 꿈꿨어. 무슨 꿈꿨대. 그게 아니고 꿀캐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야 야 해준아 해준아 여기 너무 꿀캐야. 아니 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 언니 왜 미랑이 귀여워. 꿀캐. 야 그런 소리 아니고 너가 씻는 소리야 변 씻는 소리 아니고 치카치카를 했어. 예 그러지 마. 그럼 이게 치카치카 양치라고 그래. 치카치카치카치카치카 하는데 치카치카 엄청 작은 치카치카였어. 근데 치카 우리는 치카 같이 침대에 누웠었는데 ASMR처럼 치카치카치카 하는데 야 쟤 치카치카 하는데 너무 귀엽지 않냐? 이렇게 한 건데 갑자기 막 씻는 소리 언니가 말을 했는 거잖아. 이게 씻는 거지 뭐야. 야 들어와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 하여튼 그만큼 널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상관이야. 맞아. 그러니까 빨리 꿈꿔서 귀신 네. 꿈꿔서 해줘. 치카치카 버전으로 해보자. 귀신 꿈꿔서 해줘. 나 애교를 기다린 분들 얼마나 많은데. 야, 근데. 야? 마지막 우리 막둥이 애교로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 우리 위치는 뭐 보고 싶어요? 진짜 좋아하는 거야. 우리 마음이라니까 다 우리랑 똑같은 마음이야. 지원아 안 줘봐 손. 자 띠드버거 엄청 좋다고. 띠드버거는 얘는 아닌가? 치카치카를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일단은 치카치카를. 근데 치카치카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치카치카 쌈나이. 어 썸나잇? 어 썸나잇. 아 썸나잇 너무 뻔하잖아요. 썸나잇? 왜 민나잇이 너무 많이 하니까. 아 이게 뭐야? 이거 뭐 있었어요? 어! 나왔네요. 우왕 나왔네요 오늘 진짜 우왕.
유채아비. 아비 귀여워. 유채아비. 귀여워 누군지 알아? 이거 아 빨리 귀신 쿠카또 하고 끝냅시다. 유채아비 광고 해주세요. 귀신 쿠카또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거 말하자마자 정녀 해주세요. 정녀. 오케이 왔어. 어 종료 여신? 혜원이들을 읽으세요. 네. 종료 여신 나왔습니다. 나 끊겼다. 위주얼 끊겼다. 아유, 아유. 그 위주얼이 귀신인가요? 아이고. 다시 한번 더. 시작. 마음이 흔들어. 시작. 끊겼어. 김치. 아 김치. 김 김치. 김치원 씨 끊겼대요. 다시.